어떤 적은?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윤경이랑 밥을 함께 했습니다. 밥을 함께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. 근데 형이 진짜 장난 아니라 거의 보내자마자 읽었어요. 형이 보내자마자 읽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나는 근데 윤경을 그런 형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.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에 대한 내가 형에 대한 뭔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 밝게 받아주는 거야. 오 좋지.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형 솔직하게 말해서 이미 뭐 다 먹고 마신 일이라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날 안 볼 줄 알았어요. 예. 그날 볼 생각은 없었고 그냥 좀 예약을 잡자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네. 형이 너무 반갑게 오 좋지 언제 볼래?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콜 이러길래 와 이 형 진짜 찐이구나. 후진 없구나. 전진이구나 이 형은. 그래가지고 약속 잡으면 까먹어가지고 아. 그냥 그날 아니면 좀 항상 좀 까먹어가지고 그게 좋긴 하지. 이 얘기를 저한테 한 두 번 했어요. 나 근데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도 그 감동 받았던 게 그건데 이틀 전이었지? 이틀 전이었지? 이틀 전에 그냥 되게 요즘 막 되게 막 이유 없이 다운되고 이게 내가 이제 곡이 나올 때 되면 항상 이랬었거든. 이제, 이제 막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를 그걸 써내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딱 생각이 막 들고 있었는데 이야기나 이런 고민 같은 걸 말하기가 나한테는 되게 쉽지 않아.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막 수백 번, 수만 번 고민하다가 그냥 말 안 해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그렇잖아. 근데 갑자기 온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오늘 보면 진짜 좋겠다 갔다 와서 이제 보는데 난 되게 좋았어 되게.